되겠습니까, 여러분? 편하게 됐죠? 뭔가 너무 편한 사이가 됐어. 그러면 내 연인이 카페를 가든지 밥을 먹으러 가든지 자꾸 나는 안 쳐다보고 자꾸 휴대폰만 쳐다보고 진짜 그럼 되겠습니까? 안 되겠습니까, 여러분? 안 되죠? 누가 웃었어 지금? 내 얘긴데? 저 웃은 것 같은데? 그러면 안 됩니다, 여러분. 안 되죠? 그래서 너 나한테 집중해! 라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고요. 이 곡은 그래도 그런 내용을 담고 있지만 좀 뭔가 애교스럽게 풀기 위해서 귀여운 그런 느낌으로 곡을 한번 만들어 봤고요. 요것도 스트리밍 사이트에 검색하시면 무조건 나옵니다. 그러니까 많이 많이 사랑해 주셨으면 좋겠고 저희 모멘텔에 집중해 들려드릴게요.